오늘은 MBTI를 통해서 성격 유형별로 좀더 재밌게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. 성격 유형별로 음악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. 크게 그것을 감각형이랑 직관형으로 말하는데요. 감각형은 이름 그대로 감각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음악을 딱 들려줬을 때 자신의 경험을 먼저 떠올려요.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 점점 크게라는 용어가 있어요. 이걸 딱 들었을 때, 아, 내가 점점 크게 연주해본 경험이 있어야 어떤 곡을 접해도 더잘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감각형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점점 크게를 배울 때 1, 2, 3 해서 시각화 해준다든지 아니면 직접 연주를 통해서 얼만큼 커지는지 귀를 자극해준다든지 아니면 학생을 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커졌을 땐 이런 몸, 이런 구조를 쓰게 돼 있어 라고 촉각을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례로 접근을 해요. 그리고 직관형은 이름 그대로 또 직관, 오감 외의 감각 하나를 더 써요. 그렇다 보니까 음악을 들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, 그리고 의미, 관련성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.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인 틀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 안을 채워가는 게더 편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들려줬을 때도 좀 전체적인 분위기랑 의미를 먼저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. 피아노에서 또 작게나 크게 연주하는 또 악상 기호가 있어요. 그랬을 때 작게, 크게 이런 거보다는 좀더 이렇게 비유적으로 천둥번개가 치듯 크게, 아이한테 자장가를 불러줘도 작게, 이렇게 이미지로 딱 떠올리면서 직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단어를 사용해 주는 게 되게 좋은 유형이에요. 감각형은 좀 차근차근 단계별로, 그러니까 개 이름을 먼저 배우고 샘녀림을 배우고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고 연주회를 하고,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 수업을 더 선호하고, 직관형은 단계별 수업보다는 일단 먼저 곡 전체 분위기를 느끼고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우고,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먼저 제시해주고 개 이름 배우고 샘녀림 배우고 이렇게 구체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게더 학습 의욕을 높일 수가 있어요. 음악을 듣는, 그러니까 인식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다 나기 때문에 내가 더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수업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는 좀 판단하는, 결정하는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좀더 좋아하는 과제, 그리고 좀더 좋아하는 선생님, 뭐 이런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.